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호망이 아니고 제가 프라임엑스의 본부장으로서 입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 회사 프라임엑스 그리고 저 보호망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많은 지방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 서울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설계사분들이 연락 주시거든요. 물론 타 대리점이나 아니면 이제 원수사, 좀 전에도 이제 다른 이제 K사에서 일하신 분이 저희 입사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직접 내방을 하였어요.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또 이게 찾아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입사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뭐 지방이나 이런 데 솔직히 제가 못 가잖아요. 시간상 또 영업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험 문의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임팩트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저희 회사 좀 살짝의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랑도 하면서 저희 회사의 비전 그리고 입사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생중계로 생방송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생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가 녹화 방송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눈부신 당신을 기다립니다. 입사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딱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심사숙고. 일단 한 회사 이직하고 선택하기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흔히 평상시에 심사숙고 어떤 것들 하죠? 거의 두 갈림길에서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너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거기서도 솔직히 사소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짬뽕을 먹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 설계사가 입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수수료예요. 돈이 돼야 일단은 입사하고 회사의 비전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수료를 적게 주면 누가 입사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취향. 일단은 여러 가지 회사 취급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회사, 저희 회사는 참고로 30개 회사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도 매우 중요해요. 어떤 관리자 밑에서, 어떤 멘토 밑에서 일할 수 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하는 회사에서 일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 비전이 중요해요. 저희 회사는 FC로 입사해서 팀장, 지사장, 본부장 승격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중요한 거죠. 근데 타 대리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FC를 일해서 평생 FC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는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기 때문에 저도 2012년도에는 FC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 지사장, 본부장으로 딱 2년 반 만에 이제 본부장에 달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저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들을 팍팍 옛날 이제 무릎팍도사 했잖아요. 고민 팍팍. 근데 그것처럼 고민을 제가 타파해 드릴게요. 자, 우물팍 새나무 과연 어떨까요? 요즘에 전속이죠. 전속에서는 아직까지 GA를 안 좋다고 까고 있어요. 수수료도 적고 거기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고 거긴 정말 보험회사의 끝장이다, 막장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세뇌 교육을 하는데요. 정말 일 잘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GA 시장에 이미 입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전속에 계신 분들도 정말 명의급 보험왕 정말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GA 시장에 오시면은 수수료도 높고 그 여러 가지 전쟁터에 폭탄도 있고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든 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개 이상의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채널을 저희가 제휴함으로써 고객을 만나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 고객한테 좀 더 유리하게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돈월의 BFP. 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원수사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든 메리츠든 타 대리점인 타 전속이든 그쪽에서 수수료 받는 것보다 저희 회사는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제가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수료 지급률. 저희는 수수료가 환산으로서 거의 120%에서 240% 되잖아요. 저희는 250%까지 물론 회사나 어떤 종목 장기냐 단기냐 그 다음에 납입기간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125%에서 250%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수수료. 저희는 손쉬운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다른 이제 K
계신 분이, K사에서 다니신 분이 물어봤어요.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 근데 잘 모른대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뭐 거짓말 안 하겠죠. 많이 받겠죠. 근데 정작 저희 회사 와서 정말 계산하잖아요. 아,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수수료 적게 받았구나. 그거 진짜 여기 와서 계약했으면 연봉이 따따불인데 하고 후회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손쉽게 계산하고요.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원소에서는 원소라면 뭐 삼성이든 교보든 아니면 뭐 메리츠화재든 뭐 현대상이든 이런 게 원수사잖아요. 근데 원수사에서 시체 거의 100% 많게는 150%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저희는 구간 시체 200% 300%와 법인 시체 합치면은 최대 300%에서 5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FC 팀장 관리자가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뭐 궁금해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제가 메일이나 카톡으로 시체 투명하게 다 오픈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고요. 저 또한 이런 거 거짓 없이 다 오픈해서 해드릴 겁니다. 자, 공정한 수수료 유지율 차이 없습니다. 일단은 원소에서 계신 분들은요, 이제 계약하시다가 큰 건이 깨졌어요. 아니면은 어떤 계약이 뭐 내가 본인이 의도치 않게 계약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깨는 게 보험 먼저 깨요. 그렇잖아요. 소득을 이제 생활비 줄이려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 먼저 깼는데 보험 계약이 많이 유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타 대리점이나 원수사 같은 경우는요, 유지율이 안 좋으면 내가 받는 수수료가 유지율에 의해서 어떤 연동이 돼서 수수료가 많이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는요, 유지율 전혀 안 따집니다. 그냥 환수만 먹는 거지 어떤 계약에서 유지율이 낮다고 해서 수수료가 변동이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저 본부장은 직후에 됐고요. 지금 프라임에스 2020년 경기부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이름 석자여고 절대 이제 거짓 없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는 달콤한 얘기, 뒤에서는 뭐 속이고 그런 얘기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개취 존주. 자, 다양한 제휴사가 제휴되어 있어요. 생명보험 18개, 손해보험 11개 제휴가 됐고요. 그래서 얼추 30개 정도 제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군, 인수기준이나 보험료를 비교해서 고객한테 최대한 저렴한 상품으로, 만약에 암을 원한다 그러면 암을 무해지든 일반역이든 저렴한 회사로 비교해서 해드릴 수 있고요. 실손보험이나 이대지병이나 뭐 수술비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제가 오늘 낮에 비교해서 저렴한 상품 제가 각 회사별로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저렴하게 고객에게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추천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K마이보험이에요. 상품 분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동의하게 된다면 상품 보장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재무 설계나 아니면 보장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 이제 기존에 가입된 거 보장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나 감액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추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상품 비교 북을 매월 저희가 만들어요. 아침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본사에서 상품 비교 북을 만들어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최신 트렌드, 이제는 2020년, 2021년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험시장이 트렌드가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저희는 자유를 추구해요. 각자의 자유에 맡겨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근무 환경, 출퇴근이 자유로워요. 물론 각 지점마다, 각 본부마다 색깔이 있겠지만 저희 본부는 출퇴근이 자유롭고요. 그 영업 환경, 기본적인 마감이나 업적 강요 안 해요. 근데 원수는 어떡하죠? 이번 달 30을 해라, 50을 해라. 정작 매니저나 본부장이나 관리자들이 영업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쪼이는 거예요. 너 이번 달 30에 50에 해라. 계속 쪼이고 이번 달 너 스케줄 어떻게 돼? 계속 쪼이고 아무래도 아니면 자뻑이라도 해.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착취질 한다는 거죠. 정작 본인들은 계약도 안 하고 영업에 대해서 영업 진짜 상품도 전혀 모르면서요. 계속 막 저도 8년 전에 있었어요. 원수사에서요. 맨날 가만 고객 그런 걸 저희가 주지도 않고 DB도 주지도 않는데 맨날 RP만 하잖아요. 넌 그래서 안 돼. 빨리 이번 달 영업해. 계속 그냥 채찍질 하죠. 이게 원수사의 전형적인 정말 단점이고요. 정말 이거는 이제 트렌드 바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정말 보수적이죠.
예,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요. 업무 환경, 미유직 계약, 그 대납 강요 안 해요, 저희는. 저희는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번 달 쉬고 다음 달 잘할 수 있고요. 미유지 돼서 그냥 환수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유지율이 안 좋으니까 너 자뻑해, 아니면 그거 너 대납해서 네가 먼저 계약 꼬라받고 다음 달 고객한테 받아, 이런 게 전형적으로 있어요. 저 영상을 보시고 많은 관리자나 아니면 지금 FCD 좀 뜨끔하실 거예요. 전 팩트만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교육 환경, 자율적으로 저희는 교육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처럼 여러 가지 저희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게끔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찾아가지고 클릭해서 연수원이나 1박 2일 아니면 각 지점이나 각 본부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원투사는 어떡하죠? 무조건 너 아침 8시, 9시에 나와 교육해, 계속 세뇌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최고다. 딴 회사 쓰레기다. 이제 그런 시대 지났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밸류체인이에요. 밸류체인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으로 승격이 돼요. 팀장은 2명, 지점장은 7명, 본부장은 20명, 인원을 맞춰야 되고요. 거기에 연동되는 회사의 업적을 하셔야 자동으로 승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지점은 어떻게 있죠? 어떻게 하든 지점장 안내 본다라고, 본부장, 지사장 안내 본다라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고 막 꼼수 쓰고 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투명해요. 당신이 일한 만큼 열심히 해서 지사장, 본부장 나가. 우리는 기회가 누구나 다 기회가 평등히 주어졌어. 저도 처음에 FC를 입사해서요. 저는 이제 본부장이 그때는 50명이었어요. 물론 좀 힘들었죠. 지금보다야. 그래서 제가 리크루팅하고 제가 업종 묶고 해가지고 본부장 됐어요. 자동적으로. 누가 터치 안 해도요. 그런 승격 시스템이 기회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의 공유. 저희는요. 본부장 나간다고 제가 본부장 내보내면 그 본부장이 저랑 테이블은 똑같아요. 근데 그 본부장은 이제 자본부고요. 저는 모본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수수료나 분할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좋은 조건에서, 저희는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단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장점은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투명한 경영. 저희는 영업 규정집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나 본부장, 지사장이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영업 규정집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업 규정집 안에서만 저희는 움직이고 깔끔하게 투명 있게 저희는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재무구조서. 저희는 자기 자본이 269억이고요. 자산 총액이 773억이에요. 요거는 정말로 뭐 저희 재무구조서는 어디든 오픈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년 FY 2021년부터는요, 대형 GA, 자본금이 있는 대형 GA 쪽으로 많은 FC들이 이동할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로드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어요. 1200%, 내년에는 2021년에 본사 기준으로 1200% 수수료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본부장이나 지사장이나 FC나 자본금이 없는 데는요, FC를 지금 현재처럼 시책이나 수두를 합치면 1000%에서 1200% 사이에 주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6,700%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2차전 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FC들은 1차전도에 1200%를 받는데 그걸 600% 받고 600% 내년도에 받는다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처럼 자산 총액이나 안전한 자본금이 있는데 이런 회사가 몇 군데 없는데요. 이런 데는 1차전도에 FC한테 1200% 다 주겠대요. 그러면 여기를 다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제가 5개월 동안 저희 회사 PR도 많이 할 거고요. 1200% FC 기준을 준다는 거 저희가 많이 광고하고 다닐 거예요. 왜냐? 저희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왜? 자산 총액이나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다른 대리점도 자산 총액이나 자본금이 있겠죠. 근데 그런 회사 제가 볼 때 빅5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회사는요. 1차전도에 1200% 절대 떼어죽여도 줄 수가 없어요. 본사 기준은 1200%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사업비료가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C는 600%에서 700%밖에 못 줘요. 수수료나 시책 포함해서요. 물론 나머지 금액을 띵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2차전도에 나가는 것보다 1차전도에 1200% 주는 회사가 아무래도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란 거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 말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한번 그때 보세요. 자, 우물바 더 넓은 세상. 당신의 대답만 한 걸음이 바꿀 수 있어요. 처음이 힘든 거죠?
처음이 이제 시작이 반이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밖에는 정말로 더 큰 GA, 더 큰 관리자, 그리고 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비교해서 한번 한 걸음만 밟으면은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스스로가, 당신의 실적, 당신의 연봉이 바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넓은 세상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여기까지 프라임에스의 안태도 보험장 보험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